인류의실천 군중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분당중앙교회 최종선 담임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대통령문화재단에서 이와 같이 시상식을 진행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33년 전에 이곳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분당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이제까지 만 33년이 바로 오늘입니다. 1991년 10월 5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33년의 시간을 걸어오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 혹은 모든 특별된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그것은 일관성이었습니다. 33년 전에 한 얘기나 20년 전에 한 얘기나 지금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반복돼서 들으면 지겹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희는 교회가 표를 세웠습니다.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 그리고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라고 하였고 이 분중문화재단은 그 교회에서 설립한 50억 원을 출연하여 세운 문화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입니다. 역사사에 기억공헌한다는 것은 의식한다는 것은 기억공헌이고 기억공헌을 위해서 방법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조그만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 바로 이전 예배당이 있어요. 개척해서 13개월 만에 지은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주일날 6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른 7,000명, 학생 2,000명 해서 9,500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숫자죠. 각 교실마다 이렇게 스크린 설치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모였는데 저희는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재산도 가지지 않는다. 저희는 예배당과 우리 교육자들이 살고 있는 사태교회는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33년 동안 어려워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인물 양성을 진행한 겁니다. 이제까지 해외에 박사학위 학생들 지원해서 한 100여 명이 학위를 받았고 그 안에 65명이 각 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시고 또 각각 분야에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와 같은 등가로 이제 건전한 시민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어려운 곳에서 어둠의 그림자 속에 있어야 될 분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교인이 모였을 때 한 4주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조그만 예배당, 바로 이 땅입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3,000명 정도 조금 이따 모였을 때 우리는 예배당 지을 돈으로 인물을 키우자. 당시로 생각하면 그게 한 200억 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억 원 예배당 짓지 말고 인물을 키우자. 그래서 이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람 키우는 일을 했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저희가 2000년 제가 안식년 갔다 왔으니까 2000년이겠죠. 그때부터 360개월을 목표로 30년이죠. 360개월을 목표로 한 달에 1억 원씩 적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60개월을 모으면 뭐 이제 모으는 방법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좀 더 좀 발전이 됐겠죠. 그러니까 좀 상당하게 됐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교회 아주 중요한 표는 무엇이냐면 교회 비전과 더불어서 3대 비전과 더불어서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두 분 알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 약속대로 정한 대로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죠. 본인이나 해야 되는 말입니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오시지만 이 교회 바로 보이는 기둥에 벽에다가 끝까지라고 동판이 새겨져 있어요. 머리또를 저희는 동판의 끝까지라고 세웠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진행해 왔는데
그래서 360개월을 기획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좀 힘이 있었으면 뭐 단시간에 할 수 있었는데 작은 힘밖에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저희가 30년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360개월 합니다.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결국은 360개월 중에서 25년이 지나니 어느 정도의 힘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선교사 연금 1,000명, 농어촌 섬마을에 계신 분들 연금 1,000명에서 총 480억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내드리고 10년 기다렸다 30년 돼서 받으시는 거죠. 지금 500명 진행하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가면서 또 500명 또 늘리고 또 1,000명 더 늘려서 2,000명을 완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신학총서 이제 발굴한 또 학자들 지원해서 신학총서 25년 프로그램으로 2년 반에 15권씩 150권을 발간합니다.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총신신학교와 또 그 다음에 한동대학과 또 세브란스대에 저희가 총 40억 원을 지원해서 선교지의 의료인력 양성 그리고 일반 지도자 양성, 신학 지도자 양성을 합니다. 총신신학교의 경우는 박사학위까지 받도록 해서 그분의 모든 활동을 지원해서 본국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의료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진행하는 이와 같은 군중문화재단을 저희가 설립을 해서 문화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이 600억 원입니다. 이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600억 원이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전히 30년 360개월의 힘입니다.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한다. 25년째 되니까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었고 저희들이 2030년이 되면 또 한 막을 내리고 새로운 막으로 시작할 텐데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그리고 우리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 인류애를 실천한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몫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지 한몫을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 하나 살고자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유, 논리, 근거 분명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예술인 걸 예술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저도 전 세계 미술관은 거의 가봤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첫 번째 뭐 외국 다니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가는 기회가 있으면 1번은 미술관 가는 일이에요. 저에게는 교부장님은 1년에 미술관 10번 가고 교육장님은 4번 갑니다. 제가 수련회 미술관으로 모시고 가거든요. 미리 공부 시켜서. 그러니까 제 취향을 조금 아실 것이고요. 저는 원래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술적 취향이 있기에 언젠가 꼭 이 예술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그만 꿈으로 이루어져 앞으로 계획은 2030년도 이후가 되면 지금의 두 배 정도 그러니까 1년에 10억 정도는 시상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누군가에게 힘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한 소원의 이루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물망초 우리 합창단 단원들 이렇게 전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 이렇게 귀한 분을 소개를 못해요. 저에게는 33년 동안 이 앞에 정치인들이 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정치인들이 앞에 서서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약속대로 정한 대로 원칙대로 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누군가를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보니까 여기 VIP석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내기고 순서자석이라고 붙여라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붙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는 VIP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군가 이렇게 다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원칙이 뻔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영광스러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작은 상, 너무나 부끄러운 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용기를 내서 또 귀한 역사 이루시는 우리 귀한 수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고 사람을 지었다. 일교의 실천을 33년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